안전수정 공중전을 다 겪고도 잘 살고에서 전학 온. 오. 그래서 나도 누나. 요새 대세 죄송해요. 요새 대세 이런 건가? 어, 야. 자신 있게 제시해 가봐. 제 생각보다 너무 착해. 제시. 착해. 오케이. 그래서 나 누나. 요새 대세 제시. 요새 대세. 야, 너 이게 부끄러워. 제시! 부끄러워. 제시하고 장정희하고는 원래 알고 지냈나? 어디서? 어제 만났어요. 어제부터. 어제 어디서? 방송. 어제 처음 본 거야? 어제 처음 본 거야. 나는 아 제시가 이제 TV에 보이더라고. 노노노나나 아, 이거 내 진짜 많이 보는데 처음 봤는데 아 이거는 우리나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음악성도 그렇고 랩하는데 노래도 잘해. 너무 잘해. 두 개 다 거기에 처음 기가 막히게 좋아. 지금 제시 지금 쑥스러워서 계속 제시 형을 칭찬해. 제시 형 이제 애기야. 부끄러워요. 지금 기분이 누누나나. 근데 어제 처음으로 딱 봤는데 알던 애더라고. 어? 뭐지? 어? 옛날에 어서 봤더라고. 어서. 그래. 어서. 내가 말해. 그런데 그러니까 말해. 그때 내가 창정이를 불렀고 제시도 불러서. 그때 상민 오빠도 있었어. 상민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 자리에 창정이가 온 거고. 상민 오빠 때문에 이렇게 만난 그러니까 거야. 내가 그래. 상민이랑 있었고 맞아. 그때 봤더라고. 아 제시. 아 정말. 상민이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상민이는? 아니 제시는. 데뷔하기 전이잖아. 데뷔하기 전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미 음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한 친구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가 한국에 왔다라는 소문을 이제 프로듀서들 사이에서는 들었지. 그래서 꼭 만나고 싶어서. 이제 만나서 이제 음악을 들었고 그때 어. 그럼 상마인드에서 왜 계약 안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왜 계약을 안 했냐면 제시가 그 당시에는 모든 거에 계약에 좀 두려워했었어 나이가 어리니까 아.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내가 아닌가 본데? 아닌가 본데? 아니 근데 제시 계약하고 아니 제시는 아닌데 내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어 그게 뭐 그게 아니고 okay, long story short 길게 짧게 말하면 14살 때 그쯤 때 오디션을 봤어요 미국에서 노래 불렀어 I'm a genie in a bottle 뭐 이런 거 불렀어요 근데 다 됐어요 근데 내가 학원 가가지고 SM이나 도레미를 선택이 그래서 도레미를 선택했어요 도레미? 도레미 되게 도레미네 코너에서 이거? 네 알죠 그다음 업타운을 들어갔어 그 다음엔 다시 미국으로 5년, 6년 돌아갔어. 그래서 다시 왔어. 그다음 인생은 즐거워라는 곡을 나왔어. 그다음 또 다시 미국 갔어. 또 다시 왔어. 그다음에 또 다른 회사를 갔어. 근데 그 회사가 또 안 믿어줬어. 그래서 언프리티를 나갔어. 근데 언프리티에 갑자기 뜬 거야. 완전 대단하지. This is competition. 네. 태어나면서 기분 나쁜 게 어제였어요. 왜? 왜냐면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Right?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I did it for the love. I did it. I did it. Yeah. I said I did it for the love. I'm a homie. 아, 이 새로운 길을 그러니까 15년은 걸렸지만 저는 그거 보고 막 우울하지 않아요. 그게 저를 만들었던 거 같아요. 새로운 너의 미래를 제시한 거야. 그래서 제시를 제시를 창정 형이 너의 길을 제시를 했네. 너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싶었던 거야. 제시가 된 거야. 제시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게 있어. 뭐? 나도 너무 궁금하고 제시가 엉덩이가 진짜 예쁘잖아. 그 애플립이 정말 너무 진짜 그림처럼 예뻐. 몰라, 우린 본 적이 모르는데? 근데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니, 체육관 안 가고 집에서 간단하게 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쳐줘. 할 수 있는 가짐. 집에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listen. If you want a 빵댕이. 빵댕이? 뭐를 해야 되냐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lunges. You know what I'm saying? Lunge. 아, 이게 yes. 집이 요새 홈트레이닝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런지를 뭐 듣고 해야 돼요. 들고. 뭐 들고 해야 웨이트를 해야 돼요. 양쪽으로. 네. 제시는 몇 킬로 들어? 한 10킬로. 40킬로 정도 들을 수 있어요. 40킬로를? 그래, 그리고 이것도 이거를 하면서 런지를 할 때 몸무게를 똥구멍을 팍 줘야 힘을 줘야 돼요. 여기를 올라갈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말릴 거. 그런 말할 때 한국말 정확하게 들어. 똥구멍 이런 말 돼. 꽝댕이. 야. 제시도 본인 스타일로 노래 부르는 거 좋았지 뭐. 그랬어 이렇게 하는 게 본인 스타일인 거 아니야? 그게 내 스타일인 게 아니고 그 곡이랑 맞춰서 한 거지. 그러면 원래 제시 스타일 원래는 이제 가사 눈누나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브러쉬는 눈누나나 이런 그냥 남자 기계 목소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They coming 눈누나나 이거에다가 They coming 그 다음에 아 뭐가 부족하대 내게로 눈누나나 그래서 스페니쉬로 갔어. 아 처음에는 예. 네. 근데 그게 뭔가 이게 내게로 이게 뭔가 있어야 되니까 좋더라고. 좋아. 그러면 싸이가 그래서 난 가사는 싸이가 준 거야. 아마도요. 왜냐면 이게 이번 누누나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요. 왜 빨리 끝나고 더 많은 머리들이 들어가면 또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빠도 요새 그렇게 높게 안 불러도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 알았어. 아 제시야. 제시야. 그러면 너 싸이 형네잖아. 싸이 형이 솔직히 어때? 많이 잘 챙겨줘? 싸이는 뭐라고 안 해요. 하지만 좀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 예를 들어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게 제시야.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제시야. 옷 좀 약 입지 말자. 그래. 그럼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 아, 맞아. 나도. 하지 말라면 더. 맞아. 하지 말라면 더. 넘어서. 근데 요새는 안 봤어요. 추우니까. 아, 멋지네. 어. 호현주. 호현주. 호 씨. 호? That's my 한국 이름. 본명. 어, 호현주. 호현주. 자, 제시의 장래희망은 무비스타. Yes. 어떤 영화 찍고 싶어? 어떤 캐릭터? You know, like Angelina Jolie 같은 영화. 아, 좋다. 툼레이더. 느낌이다. 총. 멋있어. 제스 총 딱. 그 얘는 그냥 나처럼 생활 연기나 뭐 이런 연기보다는 액션 뭐 이런 거 잘 어울릴 거. 멋있겠다. 근데 딱 하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무거나 시키면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여전사 느낌 한번 가볼래? 좀비가 나타나면 여전사가 딱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전사 툼레이더처럼. 좀비가 왔어. 총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지 마. 아니야. 잠깐 내가 좀비 해도 돼요? 아니 괜찮아요. 야, 그렇게 이유가 없다고 썼잖아요, 그죠? 이유 없어요. 제시는 그러면 재석이 형, 호동이 형 중에 프로그램 해야 되면 꼭 누구랑 할 거야? 재석 오빠. 아, 오케이. 넘어가. 너무 빨리. 질문이 안 끝났는데 재석 오빠야. 나도 재석이 날 거야. 나도 나랑 안 해. 나는 오히려 이거를 제시가 했으면 제시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 이게 왜냐면 제시 이게 에스파니올 느낌이거든. 에스파니올. 시브라상노. 시브라상노. 근데 언제 들어봐요? 모라노 모라카노. 나 바로 그랬어. 모라쳐 시브라상노. 모라카 뭐 뭐라고? 모라쳐 해봐. 모라쳐 시브라가토노. 아니, 뭐라 쳐? 시브리 산노.
완전 좋아. 해봐. 해봐. 음악에 맞춰서 비싸네. 한번 해보자. 아니야. 아, 이게 사투리야. 음악 사투리야. 그러니까, 음악. Let's go. 몰아자인 They don't give away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 about me 몰아 너에 몰아 가너 몰아쳐 시골에 싸너 그랬어 난 노노 난나 우리가 맞추면 시계 줘야 돼, 제시. 야, 나는 이 말을 들으면 말문이 턱 막혀. 어떤 말일까? 정답! 잠깐만! 왜? 왜 이렇게 빨리 맞춰? 야, 너 아까 여기서 말했잖아. 너 여기 정답 맞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근데 아무도 일단 어느 정도로 도전하지 마. 아니, 너무 빨랐어, 너무 빨랐어. 헤이, 요즘 대세, 제시! Now! Now! 알았어. 제시 너무 이뻐요. 아니야. 아니야. 제시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청순 컨셉 할 거야? 아하. 그건 날아갈게요. 날아갈게요. 그 시계 놔줘. 나. 힌트 주세요. 시계 왜 숨겨?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1번 힌트. 1번. 일할 때 자주 듣는 말이야. 정답! 아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야 빨리 하겠다! 너무 빨리 해. 오케이. 가. 청정, 너 진짜 아트 노래 예술 완전 아, 대박. 아니야. No. 제시, no 하지 마! 오! No! 어 약간 어? 저런 거다. 비슷한 거. 어? 아 정답! 제시. 정답!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제시 감당! 뭐뭐 하지 말아라. 너? 하지 말라니까. 아! 제시, 컴온 좀 하지 마. 비슷해. 아우, 제시 컴온. 맞는데 뉘앙스가 좀 틀렸어. 제시 컴온. No. 컴온. 정답. 컴온. 제시. 컴온. No. 컴온. No. 제시 컴온. 거의 다 왔어. 제시 컴온. 제시 컴온. 제시. 이건데 오빠 뉘앙스 맞추는 거 같아. 뉘앙스 맞아. 제시. 컴온 제시. 저게 맞아. 근데 이거야. Come on, Jess 이거야. 아, Come on, Jess. 오빠 거꾸로 했어. 한국이라 그래. 한국은 동사가 먼저 주어가 먼저 나와. 한국은 바뀌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잖아. Come on, Jess. 이제 컨트롤을 아무도 나를 할 수가 없어. Right? 근데 이제 재석 오빠가 그 컨트롤한 방법을 찾았어. 그게 Come on, Jess를 하면 내가 당황스러워. 오, 진짜? 아, 그래서 오빠가 진짜 똑똑한 거야. Come on, Jesse! Come on! 아, 아, come, on. 아, come on! Come on, Jesse! 아, come on, Jesse! 제시, come on, Jesse! 제시가 뭐? 그래서 오빠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나한테 닥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어. 제시가 재석 오빠를 많이 믿나 봐. 그러니까 컴온 제시 같은 제시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그 말이 어이 아이네. 어? 왜 여기 보고 있어요? 널 보고 있는 거야. 컴온 제시. 컴온 제시. 몰리고 있어요? 어, 이따가 너 말한 대로 저기 뚫고 재석이 형의 컴온 제시 이러고 들어간다. 오 마이 갓. 아무튼 네 그랬다고요. 환불 원정대 무슨 뜻인지 알아? Yes, refund sisters. 아 그건 내가 뭔 뜻인지 몰라. 거의? 근데 이렇게. 나는 refund를 안 받아. 그럼 백화점에서 그래. 물건 사고 별로면 그냥 근데 뭐 어쩔 때 너무 비싸면 바꾸지. 아 뭐라고 하면서 바꿔? I hate this. 누구 시켜? 누구 시킨데? 누구 시켜? 조직을 조직을 동원해? 진짜 신선하다. 아니 드레이크로 보지 않고 답변들이라니까. 너 옛날 유재석 형이랑 강호동 형이랑 같이 프로그램 많이 한 거는 알아? 그쵸. 나는 아직도 그 1박 2일 한 줄 알았어. 문세윤이랑 착각했구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는 다 같이 부를 거야. 불러. 그러면 앉아. 내가 뭐 노래한다 라고 하면 너네가 무슨 노래 하면 내가 예를 들어 동물이 제목에 들어가는 노래 하면 버저를 누르고 한 명씩 이 노래 음에 맞춰서 송아지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사람이 고래 사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서 제스야 영어도 돼. 어 영어도 돼. 팝송도 돼요? 어 돼지 돼지 돼지. 후레더 동사 와와 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빨리지가 않네. 빨리 지가 않네. 갑자기 who let the dogs out을 생각했지? 와우, he's smart. 똑똑하긴 하네요. 거꾸로 해도 같은 단어 시작! 스위스! 그렇지! 스위스요? 스위스 그렇지! 토마토 기증기 야! 스위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자, 시작! 터미네이터! 터미네이터 아니야? 아일랜드! 터미네이터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 시작! 타이타닉! 로미오와 줄리엣! 짱고! 쇼터! 개침이 if you can! 샤터 아일랜드 hey. 로미오 앤 줄리엣 hey. 레버넌트 hey. 장고 장고 믹스 마키즈 시간이다. 내가 어떤 노래 멜로디에 맞춰서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 가사를 노래를 부를 건데 팀원 중 한 명은 멜로디의 노래 제목을 다른 한 명은 가사의 노래 제목을 맞추면 돼. 주머니 꽉 찬 시계는 한 바 멋진 자동차 거리로 나가 지나가는 연인들에 마주치는 시선들 Oh you want to me I want you to then tell me I will come to you 마음이 마음 부풀어 오르는 이 밤 하나, 오, 자, 자 Friday night 그리고 7년 만의 사랑 와 지효이 형 헐 장훈이 형이 뭐 얘기하면 그것만 잘 외워 너 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he last. 오늘만큼은 1등 하고 싶다.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옷을 벗말아요 내가 아, 자 정답은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오. 하나 둘 셋 조신인데야 네 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리고 서태지와 애들의 정답은 하나!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 필수! 땡! 자! 정답은! 필수! 그리고 하나! 둘! 울타맨이야! 땡! 자, 갑니다!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해가 아니에요! 가사 한번 넣어주세요! 자, 가사 싸움! 가사 싸움! 자, 음악! 주세요! 야, 이 아는데! 야, 박생이다 오늘! 아, 필승 나는 그대여 울지 말아요 슬퍼 말아요 내가 단념할게요 자 정답